그래도 일단은 뭐 왔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압니다. 그 단톡방에 촥촥촥 올라와요. 그러니까 30명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ATSM까지 포함해서 30명의 선생님이 있는 방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올라와요. 누가 미드먼입니다. 누가 아직 안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단어 점수 몇 점입니다. 페널티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저도 약간 가오를 되게 좀 부리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최고의 가오는 제일 깔끔한 거 딱 그 정시가 됐는데 그 예를 들어 우리가 5마중 3T반이잖아요 5마중 3T 전원 등원 딱 이렇게 뜨는 거 심플하게 그리고 딱 테스트 결과 페널티 없습니다 이렇게 딱 뜨는 거 그게 진짜 제일 간지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의 가오를 조금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뭐 가오를 안 살려주려고 하면 티가 나요. 한두 사람만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준한 티 점수 딱 뜨면서 페널티 대상 쫙 떠요. 이렇게 그럼 샘플 한번 보여줄까요? 무서운데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진짜 이거 무서워요. 보이시죠? 오마중 3티, 준한 티, 리스닝 성실도 강윤서 딕테이션 해보지 않았습니다. 최윤서 리스닝 수제 해오지 않아 다음 시간에 2회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숙제 성실도 전원 성실했습니다. 이런 게 간지라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간지야. 내일의 성실도 80% 완료 전원 풀이 완료했으면 강윤서 김태상 채점 중입니다. 이런 거에 다 뜬다고요. 네. 아 안 가져왔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요. 단어 페널티 78, 78, 78, 82, 46 내가 이름은 안 맞을까요? 이름은 안 맞습니다. 78, 78, 78, 82, 46 이렇게 옆에 실명과 함께 여기 다 올라와요. 너무 잘 본다. 이게 모든 반이 다 올라온단 말이야. 모든 반이.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뭔가 내가 잘해서 니들이 안 하는 거 같잖아. 그게 가오란 말이야. 니들이 열심히 해서 잘해주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가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그 수행평가에서 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 있으면 좀 받아주시기를 바래요. 뭐 첨삭부터 해서 문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어 도저히. 막 어제 같은 경우도 과거분사랑 비교극강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와줬던 게 제가 지안이가 마지막 타자였었어 어제. 그래서 지안이 도와줄 때 같은 경우도 과거분사가 막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막 내가 문장 새로 만들어서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발 혼자 낑낑대지 말고 도움을 받기를 바래요. 아셨죠? 자 그러면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unding spiri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nation. 자, 지금 첫 번째부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자, find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Find. 찾다, 발견하다. 과거 표현은요? Found고요. PP 표현도 found예요. 근데 여러분들 ing 형태만 해도 반드시 동사 무슨 형태의 ing 붙여요? 동사 원형인 상태의 ing 붙이죠. 그럼 지금 얘는 뭐가 원형이란 얘기예요? Found가 원형입니다. Found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설립하다, 세우다. 얘 과거는 뭡니까? Founded. PP도 Founded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이유 뭐? 이거 두 개 비교 문제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Find랑 Found 요 두 개 다르다는 거,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종종 나온다. 됐나요? 그러면 Founding Spirit, Spirit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란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이념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설립 이념, 뭐 설립 정신 다 돼요. 자, 뭐의 설립 정신? 미국. 뭐로서? 한 국가로서. 이거 뭐뭐로서라는 전치사죠. 한 국가로서 미국의 설립 정신은 is, 이다. 뭐이다? Individual freedom. 개인적인 자유이다. 됐니?
The early settlers. 초창기 settle 무슨 뜻이에요? settle. 정착하다라는 동사야. 거기에 R만 붙었으니까 정착하는 사람, 정착자. 뭐 정착민 뭐 다 되겠죠. 초창기의 정착자들은 came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 국가로 왔어요. 전치사 명사가 되니까 ADM이 되겠죠. 이 국가로 왔습니다. 이 국가가 어디예요? 이 국가가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eek. 찾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소부정사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니까 얘도 ADM이 되겠죠. 부사적 용법이니까. 찾기 위해서. 뭘 찾기 위해서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independence 독립성을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 또한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찾기 위해서라는 seek에 대한 목적어가 몇 개야? 두 개인 거죠 지금. 여기 엄밀히 따지면 세 개예요. political independence, economic independence에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지금 형용사를 and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됩니까? 그래서 독립성과 종교적인 자유 또한 찾기 위해서 이 국가로 왔습니다.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배웠죠? 네. 한번 볼까? 세계사 어떻게 공부했나? 민승아, 종교개혁 기억나요? 종교개혁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서현아, 종교개혁이 뭐야? 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아, 저 역사를 놔가지고. 아. 그래도 올해는 놓으시면 안 돼요. 올해는 한국사죠. 네. 한국사 놔버리면 바로 창씨기병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저 한국사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한국사 점수도 막 살펴볼 거야. 아, 진짜. 나 역사를 되게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12월 말, 1월 1일을 이번에 일본에서 보냈었었는데, 31일인가 마지막 날 그때 오사카성을 놀러 갔어요. 오사카성이 뭐게? 누가 살던 성이게? 혹시 여기서 오사카성 가본 사람? 아, 나 아무도 안 가봤나요? 네. 너희들이 아마 오사카가 가까워서 나중에 일본 여행할 때 오사카 가기 되게 편할 텐데 오사카성은 이 양반이 살던 곳이거든요. 도요도미 히데요시. 이 양반이 누구예요? 풍산수길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황제이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이야. 임진왜란을 왜 일으켰는데? 본인이 일본 열도를 다 통일을 했어. 근데 일본 열도 이 땅덩어리 4개를 다 먹고 나서 본인이 왕이지만 제대로 통치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자꾸 지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1장은 결정됐어. 1장은 결정됐는데 막 서로 막 싸워. 내가 2등이네 3등이네. 자꾸 자기 밑에들 싸워.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야? 공통의 적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 공통의 적 대상이 누구였던 거야? 우리나라였던 거야. 그리고 더 크게는 대륙으로 진출하자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교두부 삼자 해서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란 말이야. 이 임진왜란 결과로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죠. 영토의 3분의 1이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떤 사람이야? 저기요. 되게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살던 성이야. 그러면 그 성은 여러분들이 가면 어때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요. 기분 나빠죠. 근데 제가 여기 오사카 성을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깨깨깨 웃으면서 돌아다녀요. 깔깔깔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그 오사카성 예쁘다고 사진을 다 같이 찍고 있더라고. 그 오사카성 입장료를 돈을 내가면서 그 오사카성을 그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을 지불하면서 오사카성이 입장을 하고 있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이 민족 정신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그러면 나는 거기 왜 갔냐? 그 오사카성 가보면은 여기 오사카성이 있고 이 앞에 신사가 있어요. 당연히 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예요. 그리고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되게 잘 돼 있어. 이 오사카성은 이 주변에 이렇게 다 약간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여기 다 물길이야. 되게 멋있게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입장하진 않아서 몰라요.
이 친사 옆으로 산길이 있어, 샛길이. 그 샛길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넓은 공터만 나오거든요. 이 공터에 딱 표지판 하나 있어. 그 표지판에 뭐가 적혀있냐면 이 터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1920년에서 45년인가? 까지 수용소가 있던 터래요. 수용소. 수용소가 뭐 하는 거야? 범죄자들을 잡아놓는 곳이죠. 그리고 이 수용소에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투옥되어 있었을 거다라는 글들이 많이 있던 터야. 근데 그 수용소 건물은 이미 다 헐어서 없어졌어. 헐어서 없어졌지만 여기에 윤봉길 의사가 아마 여기서 서거하셨을 거다, 돌아가셨을 거다라는 추측이 되게 많은 터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꽃 갖다 드리고 묵념하러 갔던 거거든.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진짜 공터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딱 표지판 하나 있는데 그 표지판에 보면은 설명이 많잖아요. 일본어로 돼 있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 되게 설명이 긴데 이 터가 1920에서 45년 동안 45년까지 수용소였다라는 거는 딱 정말 한 줄도 안 돼. 반 줄만 적혀 있어요. 기록 반 줄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숨기게 바꾼 거야. 그리고 완전 빈 공터 아무것도 없는 거. 찾아가는 데만 한참 걸렸어. 계속 인터넷 보면서. 그래서 여기 위에서 갔는데 이곳을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너무 불쾌한 일이 많았어. 그 오사카성을 보면서 좋아하는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의 선조 중 누군가가 그 임진왜란때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진짜 제가 볼 겁니다. 딴 거 모르겠는데 역사 공부 진짜 잘하셔야 돼요. 너희들의 뿌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언제 해방됐는지, 몇 년도에 해방됐는지. 설마 모르는 사람 없겠죠. 태사가 몇 년도에 해방됐어요? 우리나라 해방 몇 년에 됐어요? 와. 귀가 빨개지는 거 보니까 좀 난감한가? 윤서야. 네. 몇 년도에? 한 추측이 시작됐죠? 한 60년대. 와, 1960년대쯤에. 아, 아니, 90년대. 한 90년도. 아, 제가 90년에 태어났는데 저 해방군이. 아, 70년도. 70년대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제 집권을 하시던 기간인데. 이게, 45년도.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 안 하고 이걸 꾹 담고 있지만 아마 정확한 연도라는 사람은 내 생각에 여기서 한두 명 정도일 것 같은데? 45년. 45년. 몇 달 며칠?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왜 몰라? 8월 15일 광복절 맨날 빨간 날에 놀았을 거 아니야. 저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몇 년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고 우리나라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일제강점기였는지 1910년부터 1935년 1945년 미안해. 1945년 35년이야. 내가 35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엄청 길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그런 일제강점기 작품들을 배울 텐데 그 일제강점기 작품 배울 때 나는 가장 소름 돋는 게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애들 얘기가 나오면서 아 국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용된 국어는 뭐예요? 일본어예요. 일본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국어는 일본어를 말하고 우리나라 말을 조선어라는 과목이라고 나와요. 그런 표현들 너무 신기하고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역사는 제가 갑자기 진지충되고 꼰대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아요. 영어 단어? 뭐 몇 개 모를 수 있어. 뭐 수학 공식 몰라도 돼. 하지만 역사 하나만큼은 제가 정말 좀 사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생각해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들의 기본 소양과 교양이 돼야 돼요. S.H. 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남긴 말이 있잖아. 다 들어봤을 텐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 애들이 와서 헤이 조센징들 독도 다케시마 우리 건데 왜 자꾸 니들 거라고 우겨? 라고 하면 뭐라고 반박할 거야? 독도가 왜 우리 땅이야? 그래 적어도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증거를 제시할 만한 지식을 너희들이 세계 중에 한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일본 애가 와가지고 야 다큐시마가 자꾸 니네 뽀라 하는데 니네 뽀라 증거 말해봐. 근데 막 열받아서 아니야 독도 우리 땅이야 그 소리만 지르면 우리 땅이 돼요? 안 되는 거지.
역사 공부는 제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계사까지 공부하면 좋은데 뭐 세계사는 좀 확실히 어렵긴 해요. 중학 나는 그 교육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돼. 중학교 2학년이 사실 세계사 공부하기 좀 어렵거든요. 차라리 중 1, 2때 한국사를 하고 중 3때 세계사를 하는 게 훨씬 더 교육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뭐 높으신 분들이 정한 일이니까. 자, 어쨌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ever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후로 개인적인 자유는 has become 되어왔어요. 현재 완료형이죠. 뭐가 되어왔어요? 더 플러스 무슨 급이에요? 최상급. most basic이니까 최상급이죠. 더 플러스 최상급. 가장 기본적인 뭐가 되어왔다? 가치가 되어왔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왔대요. 누구에게요? 미국인들에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 한번 정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뭡니까? 미국의 핵심 가치, 그렇죠? 뭐 이념? 핵심 가치는 뭐다? 자유. Individual freedom이다. 이해됩니까? 미국의 핵심 가치는 individual freedom. 개인의 자유이다. 요게 핵심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 보자. 자, 개인적인 자유는 의미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욕망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능력을 의미하는데 무엇에 대한 욕망과 능력을 의미해요? 모든 개개인들의 욕망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모든 개개인들이 뭐 하는? To control their own rivals. 그들의 자신의 삶들을 뭐 하는? 통제하려는. 그래서 지금은 이 구조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왜 여기 쓰였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 우리 오늘 데일리 테스트 맨 앞장에 있었죠? 여러 덩어리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형용사 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데일리 테스트 또 봤죠? 두 번째 봤죠? 그 데일리 테스트에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형용사 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전명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투부정사 형용사 적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의 명사에 몇 개의 형용사구가? 두 개의 형용사구가 요 순서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꼭 형용사구 하나만 하나의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형용사구 두 개가 하나의 명사를 같이 꾸며주는 구조도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브부터 individuals라고 하는 전명구가 형용사구로서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으로서 역시 형용사구로서 둘 다 요 목적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도 am, 얘도 am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there 유도부사라고 했고 동사 주어는요 그 뒤에 있는 명사. there is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든 진실이 있어요. 자, 진실 뒤에 또 뭐 나오네? 전치사 플러스에 명사구. 명사 뒤에 전명구 나왔네. 요 전명구도 무슨 구? 형용사구 누구 꾸며주기? hard stress라고 하는 주어 꾸며주기. 자, 뭐에 대한 힘든 진실이에요? 개인의 자유에 대한 힘든 진실이 있대요.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요 우리 뭐라 불러요? 엄마 위에 얘 붙었는데? 땀? 땀이요. 땀? 아, 땀! 우리가 땀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서 나겠죠? 뭘까? 쌍따움? 별거 처음 들어보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세미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세미콜론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랑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해준다고만 생각하면 돼. 큰 의미는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연결해 간다는 거야. 그럼 요 뒤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든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당연히 힘든 진실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That is it. 즉 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That is 즉 있다. 힘든 진실이 있다. 뭐에 대한 힘든 진실이 있다?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힘든 진실이 있어. 즉 너는 뭐 할 수 없대요? 가질 수 없대요. 개인의 자유를요. If 만약 너가 뭐 한다면? Depend on 의존한다. 의지하다죠. 강윤 혹시 depend on이랑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속삭여주고 있어. 윤서 뭐래? 못 들었어? 아, 이거 크게 읽어줘야지. Rely on이라고 하죠. 또 하나 더 있죠? Depend는 똑같은데 전치사를 다른 거 써줘도 돼요. Depend on, rely on, depend upon.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무슨 뜻?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 너가 의존한다면, 뭐에 의존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서? 너의 삶에서. 무섭다, 그죠? 만약 너가 너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면 개인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적 자유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는 거야. 왜? 여러분들 누구에게 의존했어요? 부모님께 의존했죠. 이해돼요? 제가 요즘 정말 주말마다 거의 매주마다 우리 와이프가 환장하는 프로그램 3개 했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리고 오은영 리포트, 그리고 고딩원빵. 이 세 가지 환장하는데 고딩원빵 볼 때마다 진짜 배알이 꼴려 막 뒤집어지고 왔거든 항상. 고딩원빵 볼 때마다 배알이 꼴려 뒤집어지는데 그 재연 배우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아,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 난 항상 이 말이 돼요. 그럼 나가라고 해요. 그 영상 보면서. 니들이 하고 싶다라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엄마 아빠의 도움 받고 살면서 엄마 아빠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걸까? 배우였어요. 뭐? 배우였어요. 배우. 재연 배우. 진짜요? 재연 배우가 막 이런 이제 뭐 그 고딩 오빠의 과거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에서 막 이제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 볼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 같은 성장 과정에서 제가 고2 때 정말 삐뚤어졌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속된 말로 진짜 양아치처럼 살았어요. 맨날 학교 야자 째고 놀러 다니고 진짜. 그러다가 야자 째는 거 걸려서 붙잡혀 오면 뒤지게 맞고 쌤 때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내가 양심은 있었는지 엄마 아빠가 뭐 잔소리 했을 때 내가 알아서 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은 했지만 신경 쓰지 마, 간섭하지 마 라는 말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갑자기 왜 또 이런 얘기로 넘어가냐면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딱 요 구간이요. 이 구간 가장 사건 사고가 터지기 좋은 구간입니다. 왜일 것 같아 태상아? 왜 이때 사건 사고가 터지기 가장 좋은가? 단순히? 형아야 왜일까? 왜 이때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지고? 빨간 글씨 울었을 거예요. 아 형아 너 앞으로 앞에 앉아. 너 앞에 앉아. 너 보이지도 않은 것도 왜 뒤로 가서 앉았어? 앞에 있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하지 마.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 나이 때 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질까? 보여? 보여. 이제 공부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 굉장히 뭐 멋진 접근이에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어디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냐면 너희 나이 때 이 16살에서 18살까지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오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거에
이거 두 개에 대한 괴리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나이에요. 열아홉 때는 안 느껴. 니들이 발등 떨어져가지고 열아홉 때는 뭐든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 열아홉 때는 철들어요. 열아홉 때는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해요. 근데 열여섯에서 열여덟이 제일 위험해요. 이때가. 이때가 신체적으로 거의 성인에 가까워져요. 이때는 거의 성인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열여섯만 돼도 열일곱만 돼도 더 이상 성장이 안 이루어질 정도죠. 거의 성인에 가까워지는 아니에요. 더 큰 애들도 있기는 해. 18까지 큰 친구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 성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를 나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삐뚤어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거랑 이거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성인을 흉내내는 거예요. 성인을 흉내내는 이유가 뭘까? 너희들 심리, 내가 심리학 공부를 막 깊게 한 건 아닌데 제가 이것저것 관심 받아서 막 깔짝깔짝 많이 버리는데 학생들이 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할까? 그게 단순히 좋아서? 아니, 자기가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내가 어른이 하는 건 할 수 있어. 나 어른에 가까워. 난 독립적인 개체야. 라는 거를 일탈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흡연과 음주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뭐 지금 혹시 뭐 제가 여기서 뭐 센터 안 가겠지만 혹시 여기서는 없다고 믿고 있을게요. 없다고 믿겠지만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정말 담배가 맛있어서 좋아서 필까? 아니야. 속된 말로 가오야 가오. 어른으로서의 무게감을 나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너희가 심리적으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 확률이 가장 클 때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너네는 성장기고 이 성장기의 가장 큰 특징이 아무리 본인은 이성적이라 생각해도 결국은 이성보단 감정이 앞서거든. 너희 나이 때 충동적이야. 이 충동적인 거를 누가 억제를 잘 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간단해요. 어른이 뭘까? 지안아, 어른이 뭘까? 그냥 20살 넘어가면 어른일까? 자기를 좀 제안할 수 있는. 너무 멋진 말을 하셨는데. 서현아, 어른이 뭘까? 어른이 뭘까?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정확했어요. 자립할 수 있는 개체로 우리는 어른이라고 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 나온 딱 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죠. 자립할 수 있는 존재를 어른이라고 해요.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육체적 독립이에요. 이 세 가지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참는 법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한번 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참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은 어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하고 왜? 아까도 내가 예전에 처음에 보통 물어보는 게 여기에 등 떠밀려 온 사람과 스스로 선택해서 온 사람을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요. 학원이라고 하니 어찌 보면 너에게 필수 조건이 아니야. 그렇죠? 너희에게 학교는 필수 조건이야. 의무야. 지금 너희 나이 때 학교를 안 가잖아. 깜빵 가야 돼요. 중등과정까지는 의무기 때문에. 학교는 필수지만 학원은 선택이란 말이야. 근데 너네가 그런 선택을 했어. 맞아?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을 했죠. 너희는 지금 여기서 수업 듣는 것보다 집에 가서 누워서 노는 걸 더 좋아할 거야. 하지만 니들은 그 하고 싶은 걸 한번 접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어요. 하기 싫은 거를 배워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공부하거나 하기 싫은 거를 할 때 그때마다 아 내가 어른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꼭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때마다 꼭 그런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시길 바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나이 때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가 이걸 왜?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질 때란 말이에요. 그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래요. 왜냐면 저는 그 고비를 못 넘겼었거든요. 저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일탈을 저질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기고요. 무려 그 인생으로부터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인생에서 딱 1년 고치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의 내 인생을 고치고 싶어요. 왜 잘 버텨왔으면서 그때 한번 망가졌을까? 왜 그 1년을 못 버텼을까? 항상 저 스스로에게 갖는 의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후회를 안 하시길 바라면서 요 개인적인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이어갈게요. 자, for this reason 조금 속도를 낼게요. 자, 이러한 이유로 미국인들의 위에서의 밸류는 명사로 쓰였지만 여기서의 밸류는 동사로 쓰여서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미국인들은 가치 있게 여겨요. 뭘 가치 있게 여겨요? 자립을 가치 있게 여겨요. Self-reliance 요게 자립, 독립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립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뭐 이상으로 다른 어떠한 퀄리티, 품질, 양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치라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많이 자립을 가치 있게 여긴다. 됐니? 자립은 의미예요. 뭘 의미해요? Being able to support yourself in your life without any help from others. 자, 요거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여기서 끄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여기서 끄는 거긴 해요. 자, 우리 be able to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다, can이랑 같은 뜻인데 그러면 can을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걸 쓸까? 조동사는 동명사 형태를 취해요, 못 취해요? 조동사는 동명사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mean이라는 동사 너희가 외운 적 있겠지만 이 mean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뭘 써야 돼? 동명사를 써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싶을 때 can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뭘 쓴 거야? Be able to에 being, in을 붙여서 being able to가 됐는데 어? 조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에 와야 돼서 support 따라왔고 support라는 동사는 뒤에 뭘 가져요? 목적어를 가져요. 그래서 yourself 따라와. 이해됐을까? 그래서 너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은 의미한다. 너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너의 삶에서. 뭐 없이? 어떤 도움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 없이 너의 삶에서 너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됐니? 자,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are well aware that they must be self-reliant in order to keep their freedom.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be aware. be aware 합쳐서 무슨 뜻? 합쳐서 알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when은 부사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잘 알고 있어. 뭘 잘 알고 있어? that 이하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 명사들이 되죠. 됐니? 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자, self-reliance는 자립이었는데 until로 끝나면 무슨 품사가 될까? 형용사가 돼서 자립 적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립 적이어야만 한다. must니까. 의무로서 그들이 자립 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요. in order to 동사원형. 어떻게 해서 하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in order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너무 잘했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냥 이리엔 다 동사원형.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그냥 초보정사의 구순용법 부사정용법에서도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오절주 동사원형, 스웨이드주 동사원형, 부사정용법의 목적, 초보정사 전부 다 동사하기 위해서. 됩니까?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유지하기,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자립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 표현은 뭡니까? 두 번째 문단 핵심. 이 individual freedom, 즉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뭐가 핵심이다?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self-reliance, 즉 자립이 핵심이다, 필수이다. self-reliance가 없으면 저 개인의 자유를 누려 못 누려? 못 누린다잖아. 이해되겠어요? 요렇게까지 B 문단하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하죠. 우리 8시 반까지죠? 네. 요 마지막 문단하고 조금 쉬었다 가죠? 어, 아까. 야, 이건 지울게요. 시험인데. 자, Americans. 미국인들의 strongly, 강하게 believe, 믿어요. 뭘 믿어요? 대절이라는 것을 믿어요. 명사절 대절 어디까지 가면 돼? 어이 뭐야, 여기서는 그냥 끝까지네. 와, 대절 어때요? 더럽게 기네. 대절 더럽게 기라고 쫄 필요 없어. 우리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돼? 대 뒤에 무슨 문자 온다? 완전한 문자 온다만 기억하면 돼. 명사절 대 뒤에 무슨 문자 온다고? 완전한 문자 온다. 아, 민승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형식도 형식인데 그 설영호 아이 닮았다. 설영호 축구 선수 몰라요? 설영호. 어, 약간 설영호 닮았네. 어? 민승이. 민승이요? 어, 민승이 내가 계속 민승 너무 잘생겨가지고. 별좀 누구야? 엥 누구야? 민승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너네 지금 앵하지? 얘 20살 되면은 어우 어우 민승아 진짜 부럽다. 아, 기뻐지는 거 부끄러워요? 아니 진짜로 바라보고 있어. 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있어. 한 여자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친 있어요. 그래 있어. 있어요? 그래 뭐 잘난 놈들은 다 있다니까. 아 미안해 없다 없는 사람이 못났다는 게 혹시 있어요? 혹시 아니 없는 사람을 못났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어? 너도 있어요? 아니 의문을 아니 야씨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아까 윤재가 막 없다고 했어갖고 있어요? 네. 오, 같은 학교 언니 둘 다? 네. 같은 학교? 네. 같은 반? 작년에 4시 같은 반 3시 같은 반 3시 같은 반이란 건 뭔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같이 이거 제 여친은 얘랑 같은 거. 아 이게 셋이 같은 말이었다고? 세상에 있는데 그냥 안 맞는 거야? 나는 태상이가 지금 멋있게 머리를 밀어서 그렇지 얘 두상 되게 예뻐요. 보통 지금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 머리 다 그 아이돌하는 애들 다 삭발시켜 보면은 오징어 한 마리가 나타나요. 보통 남자는 거의 머리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오, 다들 여자친구를 많이 갖고 있다. 네, 자 여기서 연애를 한다 손 들어봐. 지안이요. 아니 지안이 그 실명 까지 마요. 지금 영상 녹화 중인데. 어 이렇게 남학생 둘만 있어? 여학생들은 없어요? 네. 안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아니 못한다고 생각 안 해도 돼. 진짜 요즘 시대에 사실 연애는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 지금 내가 말 내뱉는 거 다 논란거리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 때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 거의 없었으니까. 쌤 나이 때는 속된 말로 일진들이나 연애하는 거였어. 그 귀연이라고 알아요 혹시? 인터넷 소설?
귀현이요. 귀현이. 귀현이라고 인터넷 잠깐 필명인데 뭐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이라고 하나 아주 지금 보면 개 오글거리는 인소가 막 유행하던 시절인데 그거의 드라마 그거의 막 소설 같은 것만 봐도 쌤 시절에는 진짜 15, 16인데 연애를 한다는 보통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애들 일진인 애들 걔네들만 연애를 하지 일반인 애들은 일반 학생들은 거의 연애라는 걸 못하던 시절이었어. 아니 어떻게 중학생이 연애를 해 이런 시절이었어 진짜.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 많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내가 학교 학원에 있으면서 제일 들으면서 어이없는 말이 20살도 안 된 것들이 모쏠이란 말 쓸 때 정말 안 입고 와요. 원래 20살 전에는 모쏠인 게 거의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저희 때는 뭐 초등학교 때죠. 요즘은 그게 되게 이상한 것처럼 됐는데 원래 20살까지는 연애를 못 해보는 게 거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또 이해가 빠졌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대절 왜 기냐. 대뜸 완벽한 문장 필요한데 주어 있죠. have to achieve 동사 있는데 achieve 뒤에 뭐 필요하네. 목적어 필요로 하는 타동사야. 목적어가 뭐야? both A and B를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어디까지 가면 돼? independence까지 가면 돼. both A and B. 근데 둘 다 형용사야. 둘 다 뭘 꾸며줄까? independence를 꾸며주겠지.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그럼 얘가 길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전명구 때문이야. 그리고 이 컷만의 동격이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부사구 때문이야. 지금 요 두 개 때문에 길어진 거지 사실. 이거는 전부 다 ADM들입니다. 이 ADM들 때문에 길어진 거야. 그럼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미국인들은 강하게 믿어요. 뭘 믿어요? 그들이 성취해야만 한다고 믿어요. 뭘 성취해야 된다고 믿어? 경제적인 그리고 감정, 정서적인 독립 둘 다를. 됐니? 뭐로부터?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As 원급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그 가능한 빨리가 언제라는 거야? 21살보다 늦지 않게. 노니까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21살의 나이보다 늦지 않게 가능한 빨리 그들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성취해야만 한다고 믿어요. 이해됐니? 자, although 접속사 문득 비록 뭐뭐이지만 접속사 시작이니까 어서 끊어주고 콤마에서 끊어주고 아유 콤마가 여러 개네요. 맨 마지막 콤마에서 끊어주고 자 비록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뭐하지만 받지만 뭘 받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만 누구로부터요? 여기서부터는 다 ADM이죠. 가족 또는 정부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맞니? 비록 많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받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가족 또는 정부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It is 그것은 어떻다. 자 자립을 우선시하고 21살 이전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이야. 근데 얘들이 자원을 받는데요.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긍정적인 게 와야 될까? 부정적인 게 와야 될까? 부정적인 게 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것은 좋아하는 건 아니다. 뭐 요 정도는 되겠지. 차립적이고 싶어하는 애들이니까. 그럼 빈칸에 맞는 거 뒤에 문제 풀 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most of them. 그들 대부분은. 자, 부분 표현 오브 지금 형태를 봐야 되죠. 부분 표현 오브 명사가 주어일 때는 뒤에 동사의 수의 일치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부분 표현이야? 명사야? 그렇죠. 이거 외워주셔야죠. 명사에 따라서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동사가 have가 나온 이유는 most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them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 때문인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부분 표현을 나타내는 게 지금 most 말고 뭐가 더 있어? most of도 부분 표현이고 또 all of,
썸 나왔으면 당연히 N이 나와야겠죠? Sum of any of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Percent of 또 분수 of The rest of 또 뭐 있을까? Number of 는 안 돼요. Number of는 보통 수, the number of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고 a number of는 무조건 복수 취급하는 거라서 명사에 영향을 안 받아. 뭐 part 대충 요 정도? Most or some any percent 분수 이거 there, the rest예요. The rest 뭐 이렇게 개똑같이 썼어. 나머지란 뜻이죠. 그리고 part 요런 게 부분 표현으로 들어가고 of 명사가 나오면 얘네들은 사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야. 수일치적으로 수일치를 결정하는 건 요 명사가 수일치를 결정한다는 거야. 이해했죠? 요거 종종 나오는 수일치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그들 대부분에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part-time jobs, 알바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알바, 그거 콩글리시예요. 영어 아니에요. part-time jobs가 시간일이기 때문에 요게 알바예요. 그리고 at least, 적어도 뭐 한대요? 노력한대요. 뭐 하려고 노력한대요? 자, appear to. 그건 appear만. appear to 동사 원형은요, seem to 동사 원형이랑 똑같아요. appear to 동사 원형, seem to 동사 원형 똑같아. 무슨 뜻? 동사인 것 같다. appear to 동사 원형, seem to 동사 원형, 동사인 것 같다. 그럼 합쳐봐. 자립적인 것처럼 노력한다라는 거야. 적어도 자립적인 것처럼 하려고, 나 자립, 뭐래? 자립적인 것처럼 노력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립적이지 않더라도 막 지원을 받지만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최대한 어떻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자립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엔드 기준으로는 병렬 구조 하나만 잡고 끝내죠. 병렬 구조 엔드 기준으로는 have와 try to 동사 원형이 되겠죠. 급하게 끝내려다 보니까 막 좀 빨라졌는데 설명 안 한 부분은 없고 이해가 또 안 될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단락에 대한 핵심도 좀 볼까요? 첫 번째 단락이 뭐였어? 미국인들의 핵심 가치? 개인의 자유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 뭐였어? 그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다? 자립이 필수적이었다. 그럼 마지막은 뭐였어요? 자립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많은 대학생들은 뭘 받는다? 많은 대학생들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 자립적이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자립적이려고 최대한 노력.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 이런 지문에서 TF 문제로 귀찮게 내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모든 미국의 대학생들은 자립적이다. OX. X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왜? 실제로 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국의 대학생들이 다 자립적이야? 아니야. 하지만 모든 미국의 대학생들은 자립적이라고 노력한다. OX.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걸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TF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글 이해하는 데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1회 테스트로 TF 문제를 꼭 섞어서 낼 거거든요. 그 TF 섞어서 낼 때 최대한 잘 분석해서 올바른 답을 고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5분만 딱 쉬고 3번 이어가 보자. 3번은 글이 2번보다 길지 않아서 긴가요?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죠.